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메리츠증권의 이다솔 차장 모시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다솔입니다. 조금 헬쑥해진 것 같습니다. 저요?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죠? 장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네. 자, 오늘은 이제 이다솔 차장한테 전반부에서 시장 정리를 좀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는 날인데 일단 좀 많이 빠졌군요. 네, 오늘 그 한국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하락했고요. 네. 코스피가 1.93% 하락한 2093.48포인트에 끝났고, 네. 코스닥은 이제 2.12% 빠져갖고 734.6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양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도를 기록했고요. 예. 개인만 양시장 모두 이제 매수 흐름을 보여줬는데. 많이 팔았습니까? 외국인은 코스피를 2,287억 매도했고요. 네. 기관도 3,518억 정도 매도해서. 오늘 기관 매도가 훨씬 더 셌군요. 네, 전반적으로는 한 6,000억 정도 되는 매도가 코스피에서 있었고, 예. 반면에 이제 개인이 5,750억을 코스피를 매수를 했고, 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70억 정도, 기관이 1,250억 정도 팔면서, 네. 이제 기관 외국인과 개인의 이제 매수 매도가 엇갈리는 하루였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그 호재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없는 상황에서 네. 전날 그러니까 주말 있었던 미국장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흐름이었고 네. 특히 이제 보통 이제 한국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 미국이 하락한 다음 거래일에 그렇죠. 장중에 이제 미국의 선물 가격이 반등을 해주면 조금 장중에 좀 안도감을 느끼면서 네. 좀 이제 대기 매수세들도 들어오는 편인데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장이 그 끝나기까지 내내 미국 선물도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예. 전체적으로는 이제 6월 말 반기 말을 앞두고서 일단은 좀 숨고르기 형태의 장이었다. 크게 좀 재미가 없는 장이었고요. 섹터별로 봤을 때는 오늘 상승 종목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예. 그 전체 상장주 중에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이 140개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종목과 섹터들이 좀 하락하는 상황이었고, 예. 뭐 대형주랑 뭐 소형주도 크게 가릴 것 없이 하락이었는데 조금 특징적이었던 섹터들은 오늘 좀 많이 그래도 약세장에서 버텼던 주식들이 5G 관련 섹터가 오늘 예. 상당히 시세가 좋은 편이었고요. 예. 특히 이제 5G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도 이제 강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네. 바닥권에서 이틀 정도 지금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5G에 관련된 얘기는 좀 집중적으로 네네. 후반부에서 좀 해볼 네, 거고요.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 5G에 대한 대규모 수주 소식이 이제 촉발했던 것 같더군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결국 5G는 컨셉이 언젠가 하긴 할 건데. 예. 지금은 이제 아직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 이 수주나 실적의 재개 흐름이 2분기냐 3분기냐 4분기냐 예. 그리고 누가 먼저 시작할 거냐의 이제 어떤 기다림의 대목들이 있는데 일단 미국 쪽에서 통신사들의 좀 발주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되면서 네. 일단은 좀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좀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특징적이었던 거는 그 IT 소재들, 특히 이제 예. 소부장이라고 불리우는 국산화 관련 주들이 예. 오늘 SK 머티리얼즈가 5.8% 상승했고 예. 동진 세미캠 4.6%, 하나 머티리얼즈 1.7% 이런 종목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소부장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시세를 냈던 하루였고요. 신문들이 뭐 그런 기사들을 좀 썼더군요. 그 일본의 그 부품 소재 쪽에 수출 규제 1주년 정도가 이제 네. 지금 이 시즌이 됐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우리 소부장의 시가총액이 더블 됐더라 뭐 네네. 이런 류의 기사를 쓰면서 비교적 정부 사이드에서 그리고 전방 산업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세트 업체들에서 비교적 길을 좀 터주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분석 기사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추세 좀 더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투자 마인드를 좀 강화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거기에 앞서서요. 기관이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지난주도 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번 주가 반기 말이지 않습니까? 말입니다. 네. 이제 이다솔 차장께서는 이제 기관 투자가 역할을 꽤 오래 하셨으니까 네. 어떻습니까? 일종의 뭐 이걸 윈도우 드레싱까지는 얘기를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반기 되면은 펀드 정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긴 하죠. 보통은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면 이제 정리라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본인의 보유 포트폴리오를 조금 강화하면서 예. 분기나 반기에 이제 실적 그 수익률 마감을 예. 좀 기관 쪽에 유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제
하는 의미가 보통 윈도우 드레싱인데 네.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강화하면서 실제 이렇게 반기 말 앞두고서 대놓고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들은 많이 포착은 잘 안 되고요. 오히려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보면은 기관이 코스피를 3,500억을 팔았는데 예. 그 중에서 2,400억 정도가 금융 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왔거든요. 증권사. 네, 증권사나 아니면 이제 우정사업본부 같은 예. 국가 지자체들에서 현선물 차익 거래하는 주체들이 예. 보통 금융 투자로 많이 잡히는데 예. 지금 최근 3일 동안 보면은 금융 투자 쪽이 목요일 날 기관이 1조 팔 때 6,600억을 팔았고요. 예. 금요일 날 기관이 1,600억 팔 때 금융 투자는 2,000억을 팔았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3,500억 파는 것 중에 금융 투자가 2,400억 정도여서 예. 실제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이제 반기 말의 기관 매도는 네. 액티브하게 종목을 운영하는 사이드 쪽의 포지션 변화보다는 네. 그 현선물 차익 거래를 하는 그 약간 패시브 쪽 그래서 예. 약간 전체적으로 반기를 좀 마감하는 것 같은. 그럼 그러니까 선물을 샀다는 얘기인가요? 네, 전체적으로 그 포지션이 좀 바뀌는 상황이고 그 중간에 6월 달에 보시면 왜 한번 기관이 대규모로 매수 들어오면서 네. 한번 선선물 차익 거래가 바뀐다. 그러니까 선물을 예. 선물이 이제 올라가면서 아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들이 잠깐 있었던 게 6월 중순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에 선물 가격이 컨택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네. 실제 오히려 그때 받았던 현물 매물까지 전반적으로 다 좀 줄여가는 이런 흐름들이었고 그렇군요. 실제 그 종목을 활발하게 사는 매수 주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기관 포지션 중에서도 투신이나 예. 사모펀드, 네. 연기금 이런 쪽이 이제 보통 이제 액티브하게 자금을 배분받아서 예. 실제 종목을 좀 개별적인 그 매니저의 판단으로 사는 주체들인데 이런 주체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긴 했지만 매도 규모는 좀 밋밋해서 최근 작년 지난주 이후에 기관의 매도는 이제 패시브 쪽이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 금융 투자의 현선 차익 거래를 비롯한 추세적으로 물건을 팔아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한 매매라고 봐야 된다. 네, 일단은 그런 흐름이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은 오히려 내렸네요. 네,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 이제 내렸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제 빠진 시장의 원인이 네. 뭔가 한국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나 예. 한국이 안 좋아서 뭔가 매물이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예. 상당히 평온한 날이었고요. 예. 그냥 전체적으로 제 주변이나 기관에 있는 그 매니저들 보면 예. 이제 뭔가 반기 말이 되면서 예. 고민들이 되게 많아진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장의 스타일이 어쨌든 하락을 찍고 반등을 했는데 예. 이게 이제 과연 7월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하반기에서 이어질 거냐 내지는 지금 5월, 4월 달 이후에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이 과연 하반기 쪽에도 이제 달려갈 거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확신이 이제 좀, 좀 긴가민가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줄이고 가자. 줄이고 조금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7월을 맞이하자. 이런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지수 부담을 좀 느낀다는 얘기인데. 네네. 참고로 아시아 태평양 마켓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ASX 200 지수죠. 이게 그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 지수인데 1.5% 빠졌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가 0.6% 포인트 빠지고 항셍이 1.0. 그리고 오늘 의외로요 니케이 225 일본 지수입니다. 2.3% 빠져서 우리 지수와 더불어서 아시아 마켓에서는 가장 많이 빠진 장이 되고요. 타이완 지수도 1% 이상 마이너스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지수가 유독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 증시와 더불어서 하락을 선도했고 나머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대체로 1% 이상의 낙폭을 구현했기 때문에 한국만의 어떤 특별한 하락세가 아니었고 네. 환시장은 그걸 반영하면서 비교적 평온한 날이었다. 2100선이 있다 붕괴가 됐어요. 네네. 예. 일단은 지금 시장이 지수 전체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이제 그동안 그 21선을 계속 지지하던 흐름에서 예. 오늘 이제 종가가 21선을 조금 하회하고 내려가면서 사실 조금 21선을 좀 지켜줬으면 조금 더 시장이 자신감을 갖고 오늘 장 후반에 대응을 했을 텐데 예. 일단 그 좀 의미 있게 보는 지지선을 좀 이탈하면서 예. 오히려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매물이 조금 더 늘어나는 흐름들이었고요. 그 지금 어쨌든 시장은 6월 월간으로 봤을 때는 현재 아직 코스닥, 코스피 둘 다 플러스인 상태거든요. 예. 다만 이제 6월 중순에 한참
그 다시 전고점을 넘어가는 시도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미국장이 밀리면서 같이 좀 윗꼬리 달고 내려온 상황이라서 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어떤 대단한 큰 악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한다기보다 일단은 6월 달 정리하면서 좀 한번 쉬어가자. 어떤 7월 달 어떨지 모르니까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런 일부 이슈론도 좀 상당히 강한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오늘 특징주 중에 보면은 이제 바이오 대형주들이나 이제 바이오 개별주들 좀 하락이 좀 빠졌죠. 많이 있었었는데 요거 관련해서도 지금 SK 바이오팜이라는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초대형주 하나가 7월 2일 날 상장 7월 2일 날 이제 상장 예정입니다. 네. 그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가 기준 4만 9천 원이면 3조 8천억 정도에 일단 상장을 시총이. 할 텐데 지금 대부분의 예상들이 일단은 첫날 두 배에서 시작할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공모가는 4만 9천 원인데 장에 등록하고 시초가는 100%까지 오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100% 사이에서 첫날에 시초가 거래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예. 지금 뭐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나 시장의 평가가 SK 바이오팜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밸류보다 예. 싸게 지금 IPO를 한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그렇죠. 있고 예. 실제 사실 이번에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보통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심한 경우에는 그 업체가 제시하는 기업이 제시하는 공모가 밴드 이상에서 보통 공모가가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SK 바이오팜에서 공모가 상단을 4만 9천 원을 제시를 했는데 예. 사실 청약 열기로 봤을 때는 그 이상에서 공모 가격을 결정을 해도 근데 레인지 안에서 해준 거죠. 형성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어쨌든 상단에서 일단 끝났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아무튼 요 SK 바이오팜이라는 물건이 상당히 시장 기대보다는 좀 싸게 올라오는 거는 사실인 예, 것 같고요. 지금 바톤빅스라는 분이 지금 장에서 14만 원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9만 8천 원의 시초가 형성되고 만약에 상한가를 치면 저 가격이 되네요. 네. 거의. 그래서 지금 그 거의.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 시총으로 봤을 때 3조 8천억에 100% 시작하면 7.6조고요. 예. 거기서 상한가로 시작하면 10조 정도의 이제 거래가 되게 대충 되는 거죠. 대충 바이오 기업 중에 10조 정도면 어느 정도 레벨이죠? 어떤 기업들? 지금 그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삼성바이오로스타트에 50조 정도의 거래가 네. 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40조 초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예. 이제 그 제약 회사들 중에서 시총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상장된 회사는 한미약품 같은 회사가 있는데 한미약품이 지금 3조 정도에 그래요? 거래가 됩니다. 예. 아이고. 그리고 한미 사이언스까지 합치면 한미 사이언스가 2.3조고 예. 한미 약품이 이제 3조니까 5조 정도. 두 개를 합치면 대략 5조 정도에 거래되는 알테오젠 얼마입니까? 알테오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최근에 좀 하락해서 이제 4조 정도 거래가 되고요. 그것도 뭐 한 6조까지 한 5, 6조까지 갔던 5조 거죠? 이상 갔었고 예. 과거에 좀 급등했던 것 중에 HLB라는 회사가 현재 5조 정도 예. 거래가 되니까 예. 이제 어쨌든 10조 정도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신약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올랐던 기업들 중에서는 상당히 탑티어 수준의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과거 다른 기업들과 바이오팜이 조금 더 기대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어찌됐건 FDA에서 이미 허가받은 약들이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바이오의 이제 어떤 주가의 흥망성쇠는 예. 일상하다 이상 넘어가면서 주가 한번 올라가고 예. 이상하다가 삼상 넘어가면서 한번 레벨업하고 예. 삼상에서 이제 허가 신청 들어갈 때 피크를 치다가 뭔가 허가가 안 나거나 애로 기대감이 깨졌을 때 이제 실망 매물을 쏟아내면서 이제 그 디레이징 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바이오팜은 지금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주요 파이프라인들 중에서 이미 허가 받으면서 연구의 성과를 보여준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네. 과거 이제 신약 기업들보다는 현재 연구 성과는 좀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어찌됐건 이 회사가 지금 그 시장에 상장이 되면 예. 그 코스피 200에 아마 조기 편입이 들어가겠죠? 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규모로는 특례 편입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 늦어도 한 9월 정도까지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패시브들이 기관이 사야 된다는 얘기죠. 주식을 사야 되는 어떤 이슈들이 발생해서 그래서 오늘 그 바이오 대형주들이 좀 빠진 건가요? 그거 편입하려면 일단 비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그거라기보다 이제 장이 바이오가 빠지다 보니까 예. 시장에서 나온 해석들이 이제
약간 바이오 쪽의 서포트를 조금 변화를 주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추측이 한 가지 있었고요. 또 하나 좀 재미있는 거는 오늘 SK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예. 그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SK케미칼뿐만 아니라 SK 들어간 건 대체로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예, 좀 SK 일단 들어간 애들은 잘 몰랐는데 예. SK케미칼이 21% 오늘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예. SK케미칼을 갖고 있는 모회사인 SK디스커버리 예. 또 11% 정도 올랐고 SK케미칼은 SK바이오팜하고는 직접적인 지분관계 없죠? 없습니다. SK바이오팜은 주 SK가 전량 매물을 가지고 있고요. 예.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예. 최창원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고 예. 시장에서는 SK 디스커버리랑 SK 케미칼은 최창원 회장 중심으로 향후에 계열 분리가 될 거라고 물론 SK 그룹 우산 안에 있지만 사실 소유 구조는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선경 직물이죠. 선경 직물이 네. 최종현 회장의 아들이 지금 그 SK 그룹의 최 회장님이고 네네. 최 회장이고 네. 그 일찍 돌아가신 그 최종현 회장님의 형이 계신데 네네. 그 아들들이 이제 또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신 네. 그러니까 그 창업주의 창업을 했던 형님께 예. 자손들이 이제 최신원 최창원 그렇죠. 회장들 일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창업주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동생이 경영권을 물려받았는데 그게 이제 최종현 네. 그 동생의 이제 아들이 이제 최태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근데 최재형 뭐 회장 알려지기로 사용이 좋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 SK는 상당히 이 재벌과 지분 경쟁 구도에서도 예. 상당히 평화적으로 지분이 취합된 케이스로 꼽히는데 몰아준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제일 경영권을 맡기로 했던 최태원 회장 쪽으로 지분을 다 몰아줬던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 SK 그룹을 조금 내용을 오래 보신 분들은 SK 최태원 회장이 항상 그 동생과 사촌 형제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라고 있다, 생각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SK 케미칼 그룹은 최창원 회장 중심으로 이미 지분이 정리가 많이 돼 있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최신원 부회장이랑 예. 최재원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룹 내 지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향후에 이 두 분이 어떤 식으로 계열 분리해 나갈 건가도 사실 SK 그룹을 보는 좀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SK 케미칼이 오른 이유는 뭡니까? 그럼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사업은 백신 사업입니다. 예. 백신 같은 경우가 SK 케미칼이 이제 안동의 대규모의 그 독감 백신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 요새 이제 코로나 관련 이런 백신 개발이나 신약 개발들이 열풍이 불면서 예. 실제 이제 SK 케미칼도 거기서 상당히 이제 좀 의미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예. 그리고 이제 SK 케미칼 밑에 있는 또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예. 그 회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 신약 열풍들이 불면서 이 회사도 지금 자회사가 상장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제2의 바이오팜 된다. 네, 이런 뭐 기대감들이 지금 뭐 기사나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됐을 때 SK 케미칼도 사실 이 신약 파이프라인 쪽에서 그렇군요. 상당히 볼만한 거리가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회사인데 예. 어찌 됐건 지금 SK 바이오팜에 대한 시장 열기 뜨거운 상황에서 SK 케미칼의 SK 디스커버리 같은 주식이 좀 오르면서 예. 시장에서 우스갯소리 오늘은 SK자 들어가는 거는 다 올랐다. SK 증권도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SK 머티리얼즈 올랐습니다. 반도체 재료화는 예. SK 머티리얼즈가 올랐고요. GSK도 높죠. SK증권은 뭐 소유 구조상 어쨌든 저 SK 그룹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르더군요. 맞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자 시황에 대한 정리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